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은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먼 길에서 교회를 찾아서 하루 이틀이 아닌 최소한 지난 1년 동안 늘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또한 함께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때는 몸이 아픈데도 여러 가지 가정의 궂은 일도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모든 교회는 연말이 가까이 오면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직분자들이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신년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각 교회는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교회가 우연하게 안정되고 든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각자가 맡은 그 분야에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귀한 일꾼들 많이 세우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한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에 한 해가 또한 우리 화강교회도 대단히 보람 있는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내년을 새로 준비하는 또 새로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 해서 과연 내게 눈에 보이는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헌금을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전혀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성실하게 예물을 드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갈등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드린다 해서 그분이 도대체 내한테 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되고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린 이기적인 생각에 계산이 앞섭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꼭 수고를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중간 어느 지점에서 봉사하는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좀 쉬고 싶습니다. 오늘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에 수고하실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에게는 어떤 또 축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어느 지점이 왔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내 산은 현대 신학 교수들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올라간 시내 산은 저 중동에 있는 에벨 무사라는 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산이 에벨 무사가 모세가 올라간 시내 산이었다면 이 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발 2285m에 대단히 높은 산입니다. 가파릅니다. 비탈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낭떠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없이 주야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시내 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만나신 40일 동안에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얼마나 성막에 관한 비밀이 있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했는데 성막에 관한 말씀은 40일 동안 주야로 식사를 모세가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4시간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이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시내 산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과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을 하십니다. 그 지명한 사람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명이라 말은 하나님이 스카우트한 사람입니다. 이때 몇 명이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장정 60만 명 가운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데 60만 명들이 가운데에서 부살렐이라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명하여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31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출애굽기 3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가운데 금, 은, 노슬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되는 오늘 성물들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3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석을 깎아 물리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 부살리한 사람이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리한 사람은 원래가 목수일도 할 줄 알고 금을 다룰 줄 아는 세공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대장장이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3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것을 부살리한 사람을 지명을 하시면서 성경 강좌기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기술을 또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주를 그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그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 사람은 세공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목수일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대장장이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서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들어낸 구체적인 성경 기록된 이 부살리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막에 관해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그 성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37장 1절과 10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만들었던 성물이 궤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는 하나님의 법궤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궤 안에 두 돌판을 넣었는데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그 궤 속에 넣었습니다. 이 궤를 가르켜 법궤, 언약궤, 정고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살리라는 사람이 하나님 법궤를 만듭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금으로 안팎으로 쌓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금을 녹여서 하나님이 법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 담겨있는 이 궤짝을 금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천사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천사의 형상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을 깎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금을 다듬어서 천사의 형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한 것은 출애굽기 37장 10절에 보면 상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상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은 어떤 것이냐면 떡을 진설하는 성막의 떡을 앞에 상 위에 놓는 그런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물은 역시 금으로 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려 하는 이 성물 하나하나는 대단히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이즈가 있고 모양이 독특합니다. 한 치라도 잘못 만들어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살리엘이 경험이 없어도 그리고 이 부살리엘은 성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와만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세이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부살리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대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물에 대해서 구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다 만들어낼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7장 17절에는 이번에 이 사람이 또 만든 것이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순금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순금 등대는 어떤 것이냐면 등대 줄기가 일곱 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그 줄기 속에는 기름이 흐르도록 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이프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금을 쳐서 파이프를 만들어서 일곱 줄기로 올려서 살구꽃 형상으로 금을 깎아내고 다듬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이 요하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출애굽기 37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는 조각목을 가지고 분향단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을 만들어서 이 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8장 1절과 8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의 말씀은 이번에는 놋을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물을 태워 올리는 그 제단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성물 중에 가장 큰 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각목을 거대한 조각목을 가지고 번제단 만들어서 거기다 놋으로 쌌습니다. 이 사람은 대장장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이라는 말은 물을 담는 큰 대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놋을 가지고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출애굽기 38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성막의 울타리인 뜰 가운데에서 세마포로 울타리를 만드는데 하얀 천입니다. 말뚝을 세울 때 노수로 만든 말뚝을 수없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세마포를 쳤습니다. 이 사람 바느질도 해야 될 사람이고 제단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금속을 다루는 공예가이며 대장장이 일이며 쇠를 달구어서 망치질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목수일을 했으며 그리고 제단일을 하고 재봉일을 하고 이런 다재다능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우리 가운데 전혀 그 분야는 경험이 없는데 나는 그런 재능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구경도 한 적 없는데 완벽하게 무슨 일이든지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4절과 5절, 6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들게 하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3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들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부살렐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것은 부살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3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만들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부살렐은 오늘 성막에 관한 성물의 구경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는 어느 누구도,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성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내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1장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누구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 속에 거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구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것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속에 그분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나는 어떤 분야든 경험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더니 내가 본 것 같이 할 경험이 없는데도 경험이 있는 것 같이 전문적으로 그 능력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총명을 주십니다. 이 총명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서는 사람은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도 80세에 들어서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75세에 들어서셨습니다. 오늘 나이 탓을 하시는 분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살렐이 이토록 축복을 받았던 가장 영광 중의 영광이 뭐냐면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60만 명 가운데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억을 하실까요? 왜 지명이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부살렐이 하나님이 지명하셨을 때 나 너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 주마, 내 너한테 이런 보상을 해주마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습입니다.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린 때때로 생각할 때 억울한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하게 됩니다. 봉사도 주저하고 헌금 하나님 드리는 것도 주저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바라보는 돈 몇 푼의 그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부살렐은 하나님 일을 하는 놀라운 영광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교회는 직분을 받을 때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응답 주시면 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부살렐을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부살렐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 직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안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지명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있는 이곳이 어디였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 이 광야 생활을 가리켜 신약에 와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교회의 하나님의 종이 모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장소는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하여 오늘 모세와 같이 주의 종을 통해서 지명되더라는 것입니다. 너 지명해서 불러라 했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금식기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진 자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은사를 달라고 우린 그렇게 때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부살릴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막,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에게 그 지명이 무엇입니까? 성막, 복음적으로 교회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충만하게 받으면 반드시 교회의 일에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린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인생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 자녀가 받고 내가 그 지혜를 받는다면 이 세상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이 지명받은 사람, 성전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내가 오늘 또 나는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직분자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명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부살렐에게 지명되기 전에는 지혜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명되기 전에는 총명이 오지 않습니다. 지명되기 전에는 지식도 안 줍니다. 지명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재주를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지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명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막일을 한 가지를 한 것을 하게 하시더니 몇 가지가 옵니까? 성령 충만,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이 땅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일까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살렐 그러면 갑자기 난데없이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부살렐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역시 동시대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피곤해서 지쳤습니다. 팔이 점점점 자고 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옆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를 돕는 중직자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재직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이 있었나요? 60만 명.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옆에서 팔을 붙들어 올려주고 돕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의 종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훌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끝나고 출애굽기 31장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그 집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 그리고 하실 말씀이 훌의 손자. 훌 할아버지와 손자 때는 몇 대입니까? 훌부터 3대째입니다. 3대째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 훌의 손자 부살렐을 내가 지명했으니 세워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부살렐을 하나님 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왜 그 앞에 굳이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훌 할아버지가 주의 종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팔을 붙들어 주려면 주의 종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관계에서 팔을 붙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훌이 팔을 모세 주의 종 팔을 붙들어 줄 때 어떤 대가를 원했습니까? 보수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왔습니다. 그런데 부살렐 이름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부살렐이란 뜻은, 그리고 훌이란 뜻은, 훌은 따라오십시오, 고귀, 고귀하다 이 말입니다. 귀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훌 같은 사람 대단히 귀하게 보십니다. 이름 그대로 대단히 귀한 사람입니다.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훌도 모세 주의 종을 도와줬다 해서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부살렐 또 하나님 일을 한다 해서 어떤 대가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내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나한테 주신 건 아닌데 무슨 축복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훌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시고 부살렐이라는 손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훌,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축복은 내가 가진 것은 물질은 받지 못했지만 자손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60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한 사람 부살렐 손자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일을 위해서 때론 주의 동을 도왔습니다. 협조했습니다. 항상 오른팔 왼팔같이 옆에서 붙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 일은 어떤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3대째에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영광 중에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최초로 세워진 이 땅에 성막일을 하나님 부살리는 손자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 시대를 이야기하면 약 1500년 전입니다. 모세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이었고, 예수님 지금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합해서 3500년이 세월이 흘러갔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훌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3500년이 흘러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작은 주의 종에게 협조하고 그의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줬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 자손을 축복하시려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자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이때가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있는 그 땅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가장 첫 번째 엘리야 종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누구에게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무너진 요아단을 수축하라.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불과 축복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주의 종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좌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항상 주의 종 관계는 은혜 관계, 축복 관계, 감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가정이 훌의 가정은 유다 지파의 가정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 누가 왔습니까? 다윗 왕이 이 지파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유다의 집안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최소한 한 해 동안 먼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갔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이 자리 지켰습니다. 여러 가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환경이 너무나 힘든데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끈질기게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훌 같은 오늘 이러한 부살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성령이 임하시면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과 5장 42절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과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초대교회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힘썼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한가로울 때 성전에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항상 성전 중심이 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아니면 집에 있든지 뭘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믿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예수라마는 구원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널 구원받은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습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성전을 계속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온 줄 알았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어떤 영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자꾸 감동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성전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 요한 성령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주님께로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단히 바쁜 중에도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삶 중심이 기도가 항상 성전 중심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성산수양관에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집중적으로 1시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요 사이는 기도가 그렇게 매주 끊임없이 그렇게 모여서 수백 명씩 산속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수백 명이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화요기도회가. 그런데 전혀 수가 줄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한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사모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령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70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은 70세를 일기로 이 땅을 마지막 떠날 때에 그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자신의 모든 전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따라하십시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 일을 하면 성전에서 나는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 몸이요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오늘 이러한 축복을 성전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데 성전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 중에 오늘 자손의 축복, 부살릴 같은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따라하십시오. 견실하며 크게 하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견실하는 말은 항상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 항상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분명히 인생에 살면서 좋은 일 어려운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장차 저 천국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오늘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 올해보다 더 멋있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웃게 하시는 최고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